네, 이번 시간은 2021년 2회 수련견 기사 상하수도 계획 과목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번이에요. 항상 나오는 거죠. 펌프의 캐비테이션. 자, 캐비테이션의 방지 대책이에요. 자, 우리 캐비테이션은 왜 발생한다고 했냐? 그거부터 보셔야 되죠. 우리 MPSH. 자, 우리 써야 될 가용. 그죠? 쓸수 있는 수위, 가용 MPSH보다 지금 필요 MPSG 써야 될 지출이 훨씬 더뭐할 때, 많을 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때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책은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거예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각종 이제 뭐를 줄이는 거예요? 네, 우리 어떤 거 성능을 다 줄여야 되는 거죠. 양정도 줄이고 양수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효율은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손실되는 에너지, 손실되는 것들을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바로 펌프 설치 위치를 낮추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요거죠. 우리가 완전히 개방해야 돼요. 완전히 개방해야 손실이 줄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펌프 설치 위치를 가능한 높게 아니죠. 낮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유효 흡입수도, 요게 뭐예요? MPSH를, 필요 유효 흡입수들을 작게 한다가 아니고, 자, 우리 가용 MPSH를 크게 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2번 볼게요. 회전 속도를 낮게 한다. 네, 우리 양정, 양수량, 회전 속도 다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필요 MPH를 작게 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흡입간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해서 가용 유효 흡입수를 크게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흡입측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여러분 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자, 22번. 응집진의 급속 혼화 시설. 혼화지죠? 그리고 혼화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 이 문제가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냐? 보면은, 우리 요 문제가, 급속 혼합 시설, 그죠? 급속 혼합 시설의 급속 혼합 방식. 그래서 제가 이론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류식, 기계식, 펌프 확산에 의한 방법, 요세 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1번 공기식이네요.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자, 그럼 23번 보겠습니다. 하수 고도 처리를 위한 급속 여과법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급속 여과 물어보는 거죠. 1번 볼까요? 여층의 운동 방식에 고정상식, 이동상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여층의 구성은 유입수와 여과수의 수질, 역세적 주기 및 여과 면적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요게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죠. 급속여과 장치 결정 고려사항, 급속여과 사용하는 여재 고려사항, 그 다음 여과지 면적 지수 결정지 고려사항, 요세 가지 여러분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유형 문제예요. 새로 나온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여러분 이론을 이렇게 기출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몇 번이 틀렸냐? 그러면 2번이 틀렸어요. 여층의 구성이 유입수, 여과 수질, 뭐 역세적 주기, 여과 면적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뭘 고려를 해야 되냐? 네, 뭘 고려해야 돼요? SS 제거율. 여층의 구성은 SS 제거율, 그 다음에 유지 관리, 편의성, 경제성, 요걸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도 여러분 좀 읽어봐 주세요.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다 정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24번 문제. 중력식 침사지. 요거는 설계 인자죠. 항상 나오는 거예요. 옳은 거 찾아보래요. 자, 체류 시간 얼마인가요? 요것도 여러분 항상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체류 시간은요? 네, 30초에서 60초입니다. 지금 3분에서 6분 돼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30초에서 60초. 자, 유효수심은, 수심은 유효수심에 모래 퇴적 부위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 한다. 요거 맞네요.
3번 우수침사지 표면 부하율은 자 우수침사지가 여기 1800이고요. 우수침사지가 3600이에요. 여기 서로 바꿔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정리에다가 제가 넣어놓은 거 평균 유속 얼마? 0.3m/s 이하. 그 다음에 저류 경사, 그죠? 저부 경사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정도인 것까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 빈출 문제죠. 자주 나오는 부분.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25번 문제. 자, 배수구역, 정수장에서 송수를 받아 해당 배수구역으로 배수하기 위한 배수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틀린 것은, 자, 배수지에서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배수 용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효 용량을 어떻게 결정하냐, 그러면은요, 자, 뭐, 시간 변동 조정, 뭐, 비상 대처용이 합한데 이건 맞고요. 급수구역의 계기를 최대 급수량의 12시간분으로 한다는 거. 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이 딱 나왔네요. 2번이 정답이. 2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 우리 설계인자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요것도 나오죠. 유효수침 3에서 6m인 거, 그 다음에 여유고 30cm,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최소 동수압, 최대 정수압 나오죠. 최소 동수압 150kPa. 그 다음에 최대 정수압은 700kPa. 그죠? 그거까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세요. 해설에 있는 내용 같이 봐주십니다.